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청라은행마을. 약 3천여 그루의 토종 은행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충남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신경섭 전통가옥을 중심으로 은행나무들이 마을 전체를 감싸안고 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응? 뭔 잔치라도 열렸나? 다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은행 타러 가자! 가자 가자! 돈 털러 가자! 은행을 털자! 은행을 털어 돈을 벌자! 어서들 모여라! 잘한다, 은행 터는 날이 좀 신나는 날인 것 같아요. 네. 이럴 때는 신나고 놀 때는 놀고 그러는 거죠. 이럴 때는 힘들다 하면 더 힘들어요. 신나게 놀아야지. 오호라! 오늘은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다 함께 은행 열매를 터는 날이구만. 연간 은행 수확량은 약 250톤. 전국 수확량의 절반이나 돼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주민들끼리 서로 품앗이하며 은행 열매를 수확해요. 강력한 장대질 한방 날리니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은행 눈이 옵니다. 예전엔 1kg당 만 원이 넘을 만큼 후한값을 받았다는 은행 열매. 과거 마을 주민들에게 은행 열매는 든든한 살림 미천이 되어주었다. 은행 열매 한 마리면 쌀 열 마리를 살 정도로 값이 좋았던 옛날. 그래서 주민들은 은행나무를 금나무라고도 불렀단다. 다 걸리시오. 잘한다. 아쌰. 아, 냄새 좋네. 냄새가 훌륭하지? 야, 언니. 이렇게. 이게 좋아요? 그럼요. 네. 좋은 냄새인데 얼마나 좋아요. 돈이다, 돈. 네, 돈이야. 돈을 털어요. 네? 뭐라, 언니 뭐라고요? 돈 은행을 좋아. 털어서 돈 만든다고요. 여기는 여간 아니에요, 동네가. 은행 털어서 돈 만드는 동네예요. 힘내주죠? 맞아, 맞아. 약간 의미가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그럼요. 무서우면서도 행복한 일. 옛날에 큰 돈이었지. 아, 옛날에 이거 그래서 대학교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이 원체 은행 쓰면 싸서 그렇지. 옛날에는 은행나무 두 개만 있어도요. 다 대학생들 가르쳤어요. 금이 좋았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뜯어서 담아놓고 깨끗하게 해갖고. 저기 이제 훈영 뜯어놓고 그러다 보면은요. 이물 받아서 어르신들 잡수셨어요. 물을요? 예, 네, 해수에 좋다고. 근데 이게 냄새가 나, 냄새가. 냄새가 나도 좋대요. 예, 네, 그 약이 이렇게 좋대요. 줄기를 꺾어 심기만 하면 잘 자라는 것도 큰 장점이었다고. 아니, 돈이 열렸는데 보고만 있을 수 있남요? 나무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봅시다. 물론 그 털이 약었네. 은행 열매를 터는 힘든 일은 남자 주민이, 꼼꼼하게 주어야 하는 일은 여자 주민들의 몫. 저희가 올라가서 해봐도 돼요? 그래, 한번 올라가 털어봐요. 털어봐가서. 도전정신 투철한 3번 요원, 거침없이 올라가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은행 열매. 그 젊은이, 힘 좀 제대로 써봐. 뭐 하는겨? 이렇게도 흔들어보고 저렇게도 털어보지만 나무 아래에선 주민들 속 터지는 소리만 가득해요. 한번 해보죠. 힘보다는 요령이 필요한 법. 다시 한번 힘을 내요, 3번 요원. 아, 힘든데요. 쉽지가 않습니다.